그 정도인데. 천천히 밀어놓고 어차피 끝까지 다 나오진 않으니까 쭉 뒤로 밀어놔. 얘도 같이, 얘도 밀어. 얘는 20만. 이거 충분히 될 거 같은데 그쪽은 좀 더 넣어야지. 뒤로 밀어놓고 이제 부으시고 클리어 볼륨 한 5에서 방울 정도 스틱으로 그 장갑 끼고 하면 잘 안 되던데. 오, 힘 좋아. 좋으신 다음에 잘 안 떨어지니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쳐봐. 이제 앞으로 한 3분 그냥 팍팍 쳐도 돼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밝아서 막상 구워보면 얕은 데는 굉장히 밝게 들어가지니까 클리어블을 좀 더 넣어보세요. 좀 더 넣을까요? 살짝만 좀 넣어. 어떻게 넣지 이제? 그냥 여기도 그냥 살짝 구워 넣는 중. 딱 대고 딱 대고 종이 그렇게 대고서 조금만 진짜 오케이. 일단 쳐봐주세요. 약간 파랗다 싶을 정도. 팍팍쳐요, 팍팍쳐. 이쪽 오셨고, 반대쪽으로 오셨고. 충분히 섞일 수 있게. 원래는 전용 안료가 따로 있다는데. 굳이 안 그래도 돼요? 저는 그거 비싸던데요. 이제 1분 지났고. 진짜 레진 종류 많이 써봤구나. 나보다 잘 됐네. 얼마나 많이 써봤으면. 질리도록 질리도록. 부족하진 않겠지. 일단 부어보고. 안 좀 있다 말이야. 아직 타는 거 아니고. 이제 2분 지나고. 결국은 실이 보이는데 6개 이거 부으면 좀만 더 합시다. 좀만 전라도 일이에요. 전라도. 이거 빙글빙글 도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. 가운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빙글빙글만 돌리는. 30초 남았어. 이게 화면으로 굉장히 새파랗게 보이네요. 그렇게 파랗지 않은데. 그러니까 어차피 화면별만 잘 나오면 되겠다. 네, 몇 초 남았어. 3분 땡. 응, 이제 구워봐요. 구워요? 응. 그냥 쭉. 살살 주시면서. 좋다. 색깔 예쁘다. 색 예쁘네.
커피 괜찮을 것 같은데. 내진이 진짜 의외로 무거워서 잘하고 있는 거. 색깔 괜찮다. 색도 괜찮고 높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아, 그래.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좀 수축되니까. 그러면 그거는 상황을 봐서. 만족스러워하는 느낌인데. 그러니까 이게 레진 붙는 게 한 번에 실패해보면 지금까지 작업한 게 다 날아가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되죠. 튀었다. 이게 학교에 있는 그런 연못 같은 느낌인데.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얕은가?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지금 책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